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LG이노텍 분석 드릴 거예요. 요거, 우리 구독자님께서 LG이노텍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지만,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분석을 드립니다. 뭐, 길게 안 하고 핵심만 집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이노텍은 지금 여기 보시면 특징 테마 이래서 원래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었죠. 로라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요거 노란 딱지 받을까봐 제가 명칭은 변경해서 얘기합니다. 이해 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중국 고장 가동률 정상화에 따른 신제품 출시 연기 우려가 해소됐다. 중국은요, 이제 좀만 있으면 자기들은 종식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생산 그런 것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부품 업체 주가가 신제품 출시 연기 우려로 45%가량 급락을 했대요. 근데 상반기 제품 출시는 그대로 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상한가 기록, BH, 더구전자, 덕산 네오로스 등 아이폰 테마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게 되셨죠? 근데 뭐 이것 말고 다른 기업들도 거의 다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LG 이노텍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는 것은 힘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 저번에 제가 특집 영상 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보통은 우량주부터 회복이 나옵니다. LG이노텍은 우량주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 지지라인은 한 7만원 요 정도, 7만 5천원 정도가 1차 지지라인이었어요. 여기 딱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제 생각에는 지금 얘는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1만원에 저항 라인이 한번 있는데 여기 11만원 돌파 나오면 더 올라갈 거고, 11만원 돌파를 못해도 치고 쉬었다 다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기업도 뭐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좀 빠졌네. 1분기가 1조 7천억. 이거는 작년도 1분기를 한번 봐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연간 15년 분기, 19년 1분기가 이랬는데 20년 1분기가 이랬네. 오히려 늘었네요. 한 2분기부터 반영이 되려나?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12월이 이랬고, 2019년 12월이 이랬고. 예, 아직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아마 이번에 로라로 인해서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빠진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LG이노텍은 지금 보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쭉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을 가져간 게 10만원부터예요. 10만원은 이탈 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이건 세력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과 기관이 지금 사서 올리고 있고, 연기금이 엄청 많이 샀어. 자, 보세요. 지분 보면요, 연기금이 지금 보면 계속 사고 있죠. 이때 왜판 거야, 연기금? 예, 2월 20일 날 많이 좀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전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요. 5% 이상 지주에 국민연금이 9.97%로 지금 가지고 있고, 3월 달까지 하면은 국민연금은 더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3월 19일, 3월 20일 계속 샀거든요. 3월 17, 16, 12다 샀어요. 예, 그래서 얘가 좀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등이 더 빠르고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기타 법인이 계속 사는 거 아마 자기 주식 취득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 뭐 계열사나 다른 곳에서 산게 아닐까 싶습니다. 얘는 뭐 뉴스 나온 거 한번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종목들은 더갈수 있어요. 예, 보시면 자, 상한가 도달. 여기 하반기에 실적이 오히려 더잘 올라갈 거라고 조금 판단하는 의견이 있나 봐요.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주총을 했는데 글로벌 1등 소재 부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거는 회사 말이니까.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양호한 경원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지금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쪽에 이쪽이 있고요. LG전자 참 살아남는 것은 정말 잘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LG 그룹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노텍도 큰 이슈 없이 지금 반동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걸 겁니다. 예, 애플 같은 경우도 신제품 나오면 항상 대박을 치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LG 이노텍 분석을 마치고요. 이후에 제가 오늘 뭐 이슈해서 지금 미국장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